이것이 잡으세요. 친정 어머니가 되게 아프셔서 네. 척추가 다 이제 1, 2, 3, 4, 5, 6, 7이 안 좋으세요. 아. 그래서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제일 유명하시다는 정형외과 예. 선생님이 보셨는데 MRI를 찍어보니까 예. 골절이 예. 온 거예요. 그래서 골절이 이유 없이 온 거죠. 3번 위쪽 뼈가 이렇게 딱 부러졌더라고요. 예. 예, 두 달을 그냥 뼈가 붙을 때까지 누워 있어야 된다 그러셨어요. 그렇게 두 달 있다가 이제 붙기는 붙으셨는데 예. 그때부터 해가지고 거의 1년 동안은 예. 지옥 같다고 그러셨어요. 아. 그래서 병원에 가보면 예. 손을 쓸 수가 없대요. 뼈가 너무 약해서 막 이렇게 박을 수도 없고 아. 그래서 뭐 풍선요법이라 해서 이렇게 기중기처럼 들게 예. 하는 것도 뼈가 너무 약해서 할 수가 없고 아. 다 병원에서 노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 4번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다 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 그래서 그냥 엄마가 너무 절망스러우셔갖고 예. 그냥 계속 소리 지르시면서 24시간을 계속 잘 때도 소리 지르고 움직일 때마다 소리 지르고 너무 아프니까 아. 그래서 이게 지옥인 것 같다고 그러셨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다가 이걸 제가 이제 했는데 책이 있었잖아요. 세포 충전요법. 엄마가 저기에 발을 올려보시더라고요. 예. 그러고서는 한 시간 하시고 그날 밤에 잠을 너무 편히 주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매일 2시간씩 하신 거예요. 그냥 손은 핸드폰을 보시고 발만 올려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엄마가 하시고 그날 너무 잠을 편하게 주무시니까 예. 계속 매일매일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유심히 모르는 척하고 봤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일주일 정도 됐을 때 예. 허리는 못 피시는데 걸으실 때마다 아프다고 소리를 막 지르면서 걸으셨는데 허리는 못 피는데 소리를 안 지르고 걸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도 봤더니 엄마 허리가 점점 이렇게 쓰더라고요. 우와. 그러더니 한 달 하셨는데 예. 허리가 완전히 쓰신 거예요. 우와. 그리고 야, 나 이제 아프다고 안 하지 그러시는 거예요. 나 아프다고 안 하잖아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예, 예. 똑바로 서가지고 지금은 걸으시고 그래서 한 2년을 거의 진짜 아무것도 못 하셨는데 한 달 만에 좋아지니까 엄마가 성격도 많이 바뀌시고 아 그렇죠. 예전 성격보다 더 좋아지시고 예. 네, 반찬도 네. 막 만드시고 우와. 그래서 저도 기도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노안으로 오는 퇴행성이라 예, 예. 기대는 안 했지만 기도는 했거든요. 우와. 근데 이게 이렇게 한 달 만에 좋아질 수 있다는 게 지금 영상에서 나온 이 기계가 궁금하다면 네이버에 닥터한스 파동기를 검색하거나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사장님께서 우리나라 또 전 세계의 이 파동기에 대해서 알리고 있어서 그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하고 이 파동기 사용을 실천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건강해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체험 사례 이런 것들 올라오는 거 보면 예. 참 기분이 좋고 뿌듯합니다. 네. 예, 그런데 지금 우리 80여 번 방송을 하면서 이 내용들을 보면은요, 대부분 병원에서 잘 못 고치고 있는 그런 질병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50견이다, 이런 거요. 네. 예, 못 고쳐서 그냥 계속 병원만 가고 왔다 갔다만 하다가 시간 보내다가 그냥 저절로 나와버리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계속 보내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파동기를 사용을 하면 50견 같은 게 잘 좋아집니까? 네, 뭐 그냥 되더라고요. 그냥 됩니까? 네. 그러니까 뭐 사용을 하면 그러니까 뭐 손도 하고 발도 하고 하는데 이제 패치를 가지고 예. 우리 몸의 에너지 컨트롤 타워가 이 경추 부분 머리 예. 바로 밑에 목 있는데 여기인데 이쪽에가 우리 몸 전체 신경을 이제 신경이 여기서부터 타고 내려가잖아요. 예. 기본적으로 여기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아픈 쪽에 타고 내려가면서 신경 따라서 이렇게 패치를 사용해 주니까 예. 처음에 뭐 그냥 바로 한 30분 정도만 해도 예. 30%에서 한 70% 정도는 효과를 예. 보는 것 같고요. 그거를 이제 꾸준하게 하고 하루에 한 시간 정도씩 일주일 정도만 해도 거의 뭐 한 70, 80% 그 이상 네. 좋아지고 심각한 50견인 경우도 좋아지더라고요. 예.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파킨슨이 좋아진 예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분을 모셔서 직접 여기서 인터뷰도 해봤지 않습니까? 네. 파킨슨이든 오십견이든 기타 각종 그 질환, 그 난치성 질환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병원에서는 왜 잘 못 고칠까요?
그건 뭐 모르겠습니다. 일본에서는 그냥 틀에 박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예. 어떤 현대의학이라고 하는 것이 약물, 주사, 그다음에 수술 네. 이런 쪽으로 주로 하다 보니까 네. 정말로 그 외에 다양한 놀라운 그런 치료 방법들, 자연 치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있는데 예, 예. 그런 방법이 아니라 어떤 그런 그 틀에 갇혀 있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예. 사실 저는 이 전기로 하는 거를 자연 치유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왜 그러냐면 10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안 되는 게 별로 없을 정도로 많은 예. 부분에 도움이 되었고 예, 예. 그리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많은 나름대로의 어떤 정보가 저한테 들어왔고 예. 그런 걸 수집을 해보니까 네. 아 최고의 자연치유 중에 하나가 아 전기치료가 될 수 있겠다 이런 결론이 나더라고요. 네, 뭐, 네. 예를 들면 번개를 맞으면 사람이 죽는데 안 죽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안 죽은 자기가 번개를 맞았다는 분도 저는 봤고 예. 그래서 안 죽었는데 번개를 맞았는데 기인이 되고 무병장수하더라. 뭐 이런 얘기들. 그다음에 그렇다고 번개를 맞으러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맞아요. 맨발로 걸어 다니죠. 예. 그것도 전기를 이제 몸으로 수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땅에는 음전하가 흐르니까. 예. 그래서 세기의 문제인데 아 전기는 사람이 전기 샤워를 하면 몸에 염증이 없어지고 네네. 아 신경이 살아나고 아 이게 건강해지는 거구나 이런 결론에 도달했고요. 네. 그래서 이런 뭐 30년 그 이전에 이미 노벨상 나온 그 미세 전류에 대한 논문이나 이런 내용들이 네. 실제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정말 몸에 충전이 되고 아픈 것들이 통증이 사라지고 건강해지는 그런 결과를 내더라 이제 이런 건데요. 예. 요즘 뭐 챗GPT4 이런 거한테 얘한테 물어보면은 예. 파킨슨에 대해서 물어봐도 네. 이 전기 자극하라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드린 대로 이 전기 자극은 최고의 자연 치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네. 자, 병원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이 기계가 해내더라. 그리고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곽 사장님은 거의 종합병원에서 하고 있는 것들의 어느 정도를 이 기계를 통해서 다 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수술하는 거 말고는요. 예. 뭐 거의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뭐 무좀부터 예. 머리 두통 머리 아픈 거까지 예. 그다음에 얘가 이제 운동도 되고 또 침 맞는 그런 걸 대신하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물리치료를 대신하기도 하다 보니까 거의 뭐 웬만한 거는 도움을 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웬만한 것들은 대부분 도움을 준다. 자 그걸 상식선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웬만한 것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기본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먹는 거 한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운동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쉬는 것, 잠자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잘 되어야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기계는 먹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장님? 네. 네. 그러면 뭐 하는 기계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예. 일단, 운동은 뭐 확실하게 시켜주는 거고요. 예. 전기 자극이 딱 되면서 근육을 수축하고 이완을 얘가 시켜주니까 예. 당연히 혈액순환이 잘 되겠죠. 예.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산소와 영양분이 세포에 잘 가겠죠. 예.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먹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예. 우리가 좀 덜 먹어도 예. 더 세포를 건강하게 해주고 뭔가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기계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운동을 하게 되니까 당연히 잠도 깊이 자게 되겠죠. 아, 예. 제가 가장 많이 뭐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잠을 깊이 자더라. 뭐 골아 떨어졌다. 이런 뭐 중풍 환자분이 이걸 해보시고 그 다음날 찾아오셔가지고 야 정신없이 1시까지 낮 1시까지 잤다면서 예. 그런 풍을 맞으셔가지고 몸이 불편하셨는데 그렇게 예. 고통 없이 깊이 자본 적이 처음이라고 하시면서 제가 그건 1시간 이상을 체험을 네. 해드렸었거든요. 그 손하고 발을 하고 1시간 목 뒤에를 경추 부분을 해드리고 그다음 목 옆에를 해드리고 예.
1시간 이상을 해드렸었는데 예. 그 다음날 찾아오셔가지고 아. 야 이게 잠을 너무 잘 자가지고 아. 너무 좋다라고 예. 구매를 해가셨습니다. 예. 예 그래서 네, 뭐 네. 잠자는 것도 도움이 되고 예. 운동은 당연히 저절로 되는 네, 거고 네. 그 다음에 먹는 부분을 직접적으로 먹는 거는 좀 뭐 빨리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고 시간이 걸리기도 하지만 예. 얘는 빨리 산소와 영양분이 우리 몸의 세포에 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아, 갈 수 있도록. 그러므로 좀 덜 먹어도 예. 도움을 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건데 좀 잘 챙겨 먹고 이 네. 기계 쓰면은 운동하고 잠자는 거는 어느 정도 되니까 네. 먹는 것만 잘하면 거의 대부분이 해결이 되는 맞습니다. 기본적인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먹기만 하면 충족을 시켜준다. 그래서 건강해질 수 있다. 또 내 몸 스스로 자연 치유력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네요. 네. 예, 그래서 오늘은요, 편두통, 두통, 그 다음에 머리가 무거우신 분들, 그 다음에 목 디스크 등이 또 이렇게 굳어가고 있는 이런 분들 뻣뻣하게 이런 분들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자, 사장님은, 네. 근육에 피가 잘 돌아가게 하려면은 다리 운동을 하면 되잖아요. 네, 네. 뇌에 혈류가 잘 돌아가게 하려면 뇌 운동을 시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뇌 운동을 어떻게 시키죠? 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딱 보시면은. 예. 예, 여기 딱 손으로 딱 올려요, 이렇게. 예. 자, 올려보면은 여기 털 있죠? 네. 털 바로 밑에. 네. 여기에 패치를 하나 딱 붙여요. 아, 패치. 예. 그 다음에 요 밑에 등줄기에. 예, 등줄기에 네. 요거 네. 예. 여기 붙이고 등줄기에 예, 예. 패치를 예. 쭉 이제 이렇게 돌려 가지고 이렇게 쭉 밀어서 쭉 자, 이렇게 하나 딱 붙이고요. 패치를 붙인다. 그다음에 뭐 등줄기 하나 딱 붙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사람 목이 예. 두껍습니다. 네. 사람 목이 두꺼워 가지고 뭐 10, 20 우리가 손발을 10, 20 한다 그러면 거기도 그 정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네. 여기는 막 30, 40, 50, 60, 70, 80, 90, 99까지 가도 어떤 분들은 그냥 맹숭맹숭한 분들도 계세요. 아. 혈류가 너무 막혀가지고 예. 그래서 보통 뭐 한 40에서 한 70 요 정도 아니면 그 이상 뭐 80, 90까지도 올라가는데 예. 여기를 해주면은 여기가 이제 굴곡이 있어가지고 보통 이렇게 수건을 잡습니다. 이렇게 수건을 이렇게 덮어가지고 예.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아. 막 끄덕끄덕끄덕끄덕 하다가 또 하다가 그다음에 이렇게 되거든요. 예, 예. 그럼 머리가 제가 뇌 테라피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뇌 테라피. 이거 어디 가서 받아보지 못한 그런 어떤 이 아. 시원함이 와요. 예. 근데 간혹가다가 좀 따갑다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예. 그거는 상처가 있거나 안 붙어서 예. 덜 붙어서 아니면 덜 뜨거나 예, 예. 아니면 뭔가 좀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좀 따갑다가 괜찮아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아니면 패치가 이렇게 좀 일정하지가 않고 패치 자체가 상해 버려가지고 아. 약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이걸 잘 붙여가지고 하잖아요. 예. 와 이거 신세계인데 이런 분들 계십니다. 너무 예. 시원하고요. 머리가 아플 때 하시면은 예. 두통이 싹 날아가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를 많은 분들을 해드리다 보니까 예.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은 하고 나서 머리가 너무 간지럽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그분이 굉장히 머리가 많이 막히고 스트레스가 많았던 분인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계속 그 상태로 이 관리를 못 하고 하면은 이제 몸 관리를 못 하시면 스트레스라든지 예. 이제 치매라든지 아니면 뇌경색이나 그렇죠. 이런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요. 예, 예. 아, 이렇게 해서 해주니까 이게 너무 시원해가지고. 막 계속 받고 싶어 하고 하니까 너무 시원해지고 예,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아, 예. 그래서 뇌를 막 긁어주듯이 막 시원하게 순환을 막힌 걸 뚫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 없는 기계 같아요. 어떻게 뇌를 긁어준다? 그래서 뇌를 우리가 참 잘 가게 이게 준다. 저도 해봐서 알지만 예. 이 느낌이 막 예. 이렇게 막 우리가 막 긁으면 시원하잖아요. 예. 그걸 속에서 막 해주는 느낌이랄까. 아. 그래서 해본 분들은 압니다. 그리고 숫자를 무서워서 못 올리기도 하는데 전혀 예. 상관이 없습니다. 올리면은 진짜 이렇게 움직일 때가 올리면 얘가 막 머리 끝까지 이게 가거든요. 이렇게 예. 굉장히 시원하게 내 머리를 관리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요 옆에. 귀 뒤쪽에 이렇게 여기를 패치를 이렇게 해주면 귀 뒤 신경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예. 그럼 여기
또 그 부분에서 더 시원하게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요 목 옆에, 네. 여기 경동맥 이제 올라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도, 여기는 이제 1, 2, 3만 해도 세게 갑니다. 아. 귀 뒤에도 좀 약하게 해도 세게 가고요. 예, 예. 목 뒤에가 이게 좀 많이 올려야 되고요. 이렇게 요 부분, 요 세 부분만 해도요, 뭐라 그럴까요? 뇌를 테라피 한다 그럴까요? 네. 굉장히 고급진 내 몸, 머리 경락이라 그럴까?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어디에 없는 과목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근육을 수축을 시켜서 운동을 시켜주면 뇌 혈류 개선도 네. 되는데, 그걸 통해서 일단 시원해진다. 그 다음에 두통도 두통 사라진다. 예, 두통 이런 사라집니다. 얘기. 그리고 고혈압 이런 거 떨어져 버리고요. 예. 아, 혈압도 내려가고. 뭐, 오래 가지도 않습니다. 며칠 예. 하면 뚝 떨어집니다. 네. 야, 그래서 그렇게 잘, 예, 좋아지게 해주는 거다라는 건데, 그 목 주변에 해주면 또 그, 아까 두통, 편두통 같이 잘 없어지겠죠. 네, 없어집니다. 아예 없어집니다. 예, 예. 그 다음에 목 디스크는 어떻습니까? 목 디스크는 한 달 안에 그냥 거의 좋아져 버려요. 목 금방 붙인 자리에다가 이렇게 좀 강하게 하셔야 됩니다. 강하게 예, 이렇게 예, 예. 하시면 시원하기도 하지만 예, 예. 목 자체가 좋아져요. 네. 그다음에 목 연골이 다르신 분들 이런 분들도 있는데 예. 그거는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예. 그래도 꾸준하게 하시면 통증이나 이런 거에 개선은 되고요. 불편함을 조금씩 없애주면서 되게 좋아요. 네. 목 디스크도 그냥 좋아진다 이런 얘기고요. 네. 그다음에 등 근육들 운동은 어떻습니까? 등. 이게 이제 네. 등이 의외로 뻣뻣하신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한번 딱 그냥 아까 그 자리 딱 해드리면 하시면서 우와 이거 뭐지? 예. 야 이게 등이 너무 시원한데 막 부드러워진다 그러고 아. 이런 결과들이 나와요. 예. 그렇죠. 뭐 등 근육도 그냥 이 어차피 이 전기 자극은 예. 교수님 강의나 자료를 보면 예. 근육을 좋게 한다라고 나오거든요. 예. 근육을 막 수축하고 이완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예. 등 근육이 뭐 굉장히 좋아집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뇌를 운동을 시켜준다. 뇌 세포의 혈류를 개선시켜준다. 뇌가 잘 돌아간다. 그러면 노폐물도 잘 빠질 네, 것 같은데. 네, 네. 최근에 그 치매 유발 뇌 노폐물 배출 경로를 찾았다라고 하는 그런 영상이 YTN에서 방송이 된 적이 있거든요. 네. 이걸 잠깐 보면서 또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네.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뇌 활동으로 만들어지는 노폐물이 배출되지 않고 쌓이면 신경세포가 손상돼 치매와 같은 뇌질환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뇌 속 노폐물 배출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그동안 이 배출 경로를 정확히 알지 못했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뇌 속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중심 경로를 찾아내 치매 치료의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취재 양회영 기자입니다. 우리가 머리를 쓰면 뇌에서 일종의 노폐물이 만들어지는데 이 노폐물이 뇌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쌓이면 신경세포를 손상해 치매와 같은 뇌질환을 일으킵니다. 문제는 노폐물을 포함한 뇌 척수액이 어디로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주요 경로가 그동안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뇌 척수액이 뇌 밖으로 빠져나가는 중심 경로를 찾아냈습니다. 뇌 척수액은 코 뒤쪽에 있는 비인두 림프관망으로 모이게 되고 목 림프관과 목 림프절로 이어지면서 뇌 척수액을 뇌 밖으로 빼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연구팀은 림프관의 형광 단백질을 발현하는 특수 생지를 이용하여 뇌 기저부와 목 부위의 뇌 척수액 배출 경로를 정교하게 시각화하였습니다. 비인두 림프관망이 뇌 척수액 배출 경로의 허브가 된다는 것이 핵심 결론입니다. 연구팀은 노화에 따라 비인두 림프관망이 변형돼 뇌 척수액 배출이 줄어드는 것도 확인했는데 특이하게도 목 림프관에는 노화에 따른 변형이 없었습니다. 이를 이용해 목 림프관에 있는 근육세포의 수축과 이완을 약물 조절로 유도한 결과 일종의 펌프처럼 작동해 뇌 척수액을 쉽게 빼낼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목 부위 림프관을 효율적으로 자극하는 방법을 개발하여 뇌 척수액의 배출, 즉 뇌 청소를 원활하게 하고자 합니다. 치매를 비롯한 신경퇴행성 뇌질환의 예방과 치료 개발에 새로운 토대가 될 것입니다.
연구팀은 노폐물이 포함된 뇌척수액 배출 조절을 머리가 아닌 목에서 손쉽게 조절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 결과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 영장류 동물 모델을 대상으로 뇌척수액 배출 경로를 연구 중인데 생쥐와 비슷한 결과를 얻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그 우리 기계가 이 파동기가 목에 있는 근육을 수축을 시켜준다. 수축시켜주니까 혈액이 훨씬 더 머리로 잘 올라가서 두통이 사라지더라. 그리고 다시 빠져나오는 것도 이제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결국 혈행의 개선, 그 다음에 림프의 그 노폐물 배출, 이것도 되는데, 노폐물 배출이 잘 되면 파킨슨, 치매, 알츠하이머 이런 것들을 좀 예방을 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지금 연구가 됐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곽 사장님께서는 이 기계가 림프의 배출을 좀 더 잘 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네, 네, 이게 뭐 수축, 아까 방송에도 뭐 이렇게 배출 자극 나오는데, 네. 이게 벌써 여기를 해주면 굉장히 자극이 되면서 네. 순환이 되니까, 네. 혈액순환이 잘 되면 결국은 뭐 림프 순환도 잘 되는 거고, 네. 일단은 우리가 아프던 게 안 아프다, 그 다음에 뭐 간지러웠던 게 시원해진다, 뭐 또 간지럽기 시작한다 등등 이런 게 이제 순환이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이 이걸 했을 때 너무 시원해 하거든요. 예. 그런 것 자체가 굉장히 뇌를 깨끗하게 해준다라는 어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뇌를 청소를 해준다. 뇌를 청소를 해주는 기계는 지금까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뇌를 운동을 시켜야만이 혈행이 개선되고 림프를 통해서 이 노폐물들이 빠져나온다. 즉 운동을 시켜줘야 된다. 뇌세포를 운동을 시키는 방법. 바로 이 파동기를 가지고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두통이 없어졌다라는 것으로부터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다. 치매나 파킨슨, 알츠하이머가 걱정이 되시는 분들, 미래에 걱정이 되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운동을 열심히 하시면 좀 더 천천히 온다. 하지만 운동을 잘 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스럽다라고 생각되는데요. 사장님, 운동 못 하시는 분 뭐 어떻게 운동해야 되죠? 네, 그냥 이거 정리자극 하시면 됩니다. 올라가면 발목부터 종아리, 온몸을 흔들어주고 자극을 네. 해주고 손도 막 움직이고요. 예. 저절로 운동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고 지금도 따로 운동을 안 하는데 퇴근하면 밥 먹고 기계 위에 올라가가지고 25분 뉴스 보면서 하거든요. 예. 그렇게 했더니 손, 발, 끝 다 모세혈관 다 뚫리고 아주 건강해지고 발톱 자랑을 가끔 많이 하는데 이렇게 보면 발톱이 깨끗하고 노화가 잘 안 돼요. 발을 늘 자극을 해주니까 손끝도 다 피가 이렇게 통하고 있고 예. 예, 운동이 되는 거죠. 예. 예. 자, 그래서 운동을 하시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파동기를 통해서 또 운동을 열심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뇌세포, 뇌 운동이 안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예, 그리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이 기계는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을 이 기계가 예, 어느 정도는 책임을 지고 보장을 해주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곽 사장님, 오늘 또 우리 구독자분들께 또 희망의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아, 예. 뭐, 이 세상 이치가 뭐든지, 정기적으로 꾸준히 하면 거기에 어떤 결과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학생이 뭐 공부를 잘하려면, 영어 공부를 잘하려면 뭐 매일 30분씩, 20분씩 많은 시간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공부를 하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될 수 있듯이. 예. 운동이라는 거는 매일 꾸준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운동을 잘 못하게 되는 게 현대인의 삶이고 예. 현실인데 제가 이걸 가지고 습관을 25분을 드렸더니 제가 건강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아, 예.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 꾸준하게 사용을 하시면 굉장히 많은
부분의 효과를 보시고 예. 또 혈액순환도 잘 되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오늘 예, 좋은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함께 지금 게스트로 출연을 해주신 두 분께도 좋은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곽 사장님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네.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